자. 와. 오. 오. 상민 씨, 탁재훈 씨. 기타메고야. 기타메서. 와, 어디야? 이 어디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뜨거운데 여기? 아 그래 어쨌든 원이야. 예. 담에고 농사지러 온 거야? 근데 내가 너 이유가 있죠. 시골에서 나고야 시골에서 공연한다는 얘긴 들었어. 아유. 나고야 시골에서 공연한다는 얘긴 들었어. 아유. 저기 너무 시골에서 공연해요? 내가 아무리 너무 아무리 내성적이지만 이렇게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서 공연을 할 수. 어? 아 나고야. 오. 아 아시아 음악 축제. 오. 이야. 아 진짜요? 아, 거짓말 하지 마. 어떡해. 뭐야? 아 이게 저... 진짜로? 어? 메이크업은 꼭 해놔요. 왜, 왜. 여기서 벌써 그 10년째 하고 있는 저기 페스티벌 축제가 있는 축제 같은 건데 우리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초청을 형인데 애기 들었는데 형 말고도 유명한 한국 락 많이 오던데? 그 우리 내일 하는데 네. 우리가 하는 날 이날치. 아 이날치 드디어. 이날치. 멈 내려온다. 멈 내려온다. 나는 우리는 사실 상민이가. 원희 형 공연하는데 우리 응원 가야 된다 그래. 왜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아, 아니, 우리가, 나는... 우리가 다 가수 출신이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 옆에서 좀 힘이 돼줘야 되잖아. 맞아요. 그렇지. 가수만. 응원 곳을 처음 와봐. 아, 관객이 좀 떨려서. 시골이긴 한데. 아, 근데 나는 저 해외 공연이 처음이니까. 아, 지금 되게 떨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일 장난 아닐 텐데. 근데 어차피 아, 진정한 가수 좀 제가. 그렇죠. 아, 우리가 그냥 가수 해외 공연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는. 많이 했죠. 어, 그래요? 우리 코요태는 여기 난리 났었거든 일본에서. 뭐, 아, 나고야 왔어. 나고야는 아니겠지. 그 지바 그 있잖아요. 지바 롯데 야구단. 어. 거기에 주제가가 코요테 노래였어. 순정. 아 정말? 네, 네. 거기 응원가가. 대박이다. 메인. 야, 넌 지금 원희 공연이 왜 네 자랑을 하고? 긴장될까봐. 긴장될까봐 형이. 그럴 때 아니잖아. 당장 난 내가 내일 공연한다고 지금. 긴장될까봐. 아 긴장되는데. 아 잘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아니 그 임영웅 씨는. 해외 공연도 엄청 많이 했죠 지금? 아니요 엄청 많이는 아니고 한 번. 아 그래요? 갔다 왔습니다. 어 어디? 미국의 LA에. 아 LA에. 네. 근데 해외에서도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바빠서 못 가는 건가요 어떻게? 아직은 정확한 뭐 그런 팬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는 잘 몰라서. 아, 아니, 본인만 모르고 있을 그러니까 수도 진짜 있어요. 주제 파악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팬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 참 답답하네요. 근데 우리 원희가 일본에서 초청을 받았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진짜 이게 말이 안 돼. 임영웅 씨도 아직 일본 공연은 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원희 씨가 같은 아 임씨긴 한데. 근데 형 있잖아 오히려 내일 공연이 내일이잖아요. 어. 하루 전에는 이렇게 조금 잘 먹고 잘 쉬면서 아 그치 약간 컨디션을 좀 이렇게 좀 약간 흥분으로 좀 이렇게 올려놔야 돼. 흥분으로? 어 좀 약간 흥분으로 좀 이렇게 올려놔야 돼. 흥분으로? 어 떨리는데 흥분으로 일단은 형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지. 그리고 집밥을 먹어야 돼. 집밥을 먹어야 돼. 어? 어? 집이 어디 있어? 어, 형 다른 분 있어요? 여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집이 어디 있어? 상민 씨가 해주나? 응. 집밥 어디서 먹히나? 내가 정말 힘들게 찾았다. 여기를? 어. 나고야에서 정말 유명한 이 할머니의 손맛. 아, 할머니 오마카세 집인데. 남부 그런 데가 있어? 일본 분이세요? 오마카세. 아. 오마카세를 하신다고요? 어.
그래서 말이 돼? 난 또 이제 한번 찾으면 또 그냥 기가 막히게. 아, 난 너에 대한 악몽이 집중해서 찾잖아, 형. 아, 난 너에 대한 악몽이 있잖아. 소설 보는 대신에 조금 싸, 딴 데보다.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고행 고행 저기 50원씩 10원 10원짜리 시킨 거야. 아이 형 따주면 9,000원 내가 가지고 오면 5,000원 오늘 내가 3차까지 쏘는데 만 원 쓴다. 아유 공상 떠는 건 여전하구나 진짜. 아우 여긴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집이야.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집이야. 일본에서도. 어. 아~ 근데 나고야를 형이 와서 공연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다 일단 첫 끼는. 여기 첫 날았어? 어. 아니 가격을 떠나서 모든 게 다 유기농이고 직접 재배해서 모든 게 다 유기농이고 직접 재배해서 만드시고. 일본 백반집 같은 건가? 오 대박이야. 궁금해. 야, 진짜 궁금한데요. 마음껏 먹어도 형. 어? 많이 먹어도. 여기가 약간 유명한 집이란 거지? 어. 굉장히 전통 있는. 어, 오래됐다고 여기가? 네, 오래됐어. 오래된 것 같긴 한데 간판은 좀 오래됐다. 대박이다. 할머니 음악하세. 어, 할머니 계시긴 한데요, 너? 할머니 음악하세. 여기야? 간판도 거의 안 보이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 고니치바. 아, 어머나. 고니치와. 네. 고니치와. 오, 진짜. 아, 안녕하세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어, 할머니 인상이 참 좋으시다. 음식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어, 할머니죠. 고니치와. 여기는 이제 그날그날 정식. 정식이 있어. 정식이요? 어, 정식. 그날 이제 오마카세 정식. 뭐하러 이렇게 비싼 거지? 아, 뭐하러 이렇게 비싼 데 왔어. 비싸요? 오마카세는 기본적으로 비싸잖아. 몇십만 원씩 하죠. 그럼. 요즘 상민이가 돈 잘 써. 어, 맞아요. 펑펑 쓰시더라고요. 어. 프로는 점점 없어져 가는데 돈은 돈은 좀 소비가 늘었어. 이제 뭐 이제 자신감을 얻은 거지. 다 이제 정산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지고. 정리가 할머니 오마카세 정식. 할머니 오마카세 정식. 뭐 하는 거야? 네 개 주세요. 할머니 앞에다 앞에 있는. 아, 브런치 놓고 또 오마카세 定食. 하이 하이. 아, 이렇게. 어. 저렇게 소통을 하나? 알파 뭐야 그게? 여기 얼마짜리 오마카세인데? 1인당 얼마? 정식이 얼마예요? 1인당 오마카세 1인당 가격이 1인당 150엔. 에? 에? 15,000원도 아니고? 1,500원짜리라고? 어? 1,500원? 아 진짜? 요즘 환율로 치면 1,500원도 안 되는데. 이야 싸다. 야 재료비도 안 되겠는데 1,500원짜리 밥집이 있어요? 1,500원짜리라고? 1,500원. 라면 하나만 해도 요즘 몇천 원인데요? 150엔이면은 자판기에서 음료수. 와 진짜로.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한 게. 떡볶이 집이야? 오마카세가 야, 김말이도 시켜 그럼. 1,500원 정식이 되나? 아 근데 일본 아 150원짜리가 어떻게 말이 안 되지? 말이 돼? 먹을 게 있나?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신기하다. 어떻게 나올까? 오. 여기가 형 되게 유명한.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뭐야? 아니, 어? 아 이거 하나씩 먹는 거야? 계란밥인데? 우와 이거 맛있겠는데? 뭐, 계란밥인데? 우와 이거 맛있겠는데? 계란밥. 계란밥. 이거 되게 맛있겠는데? 아유 맛있겠다. 오약고동. 일본 백반집이구나. 그러네. 어우 맛있겠다. 어 뭐야 반찬이 저 반찬까지 있어? 뭐야 바로 와 반찬. 뭐야 하나씩 개인 거예요? 하나씩이야 이게? 응, 하나씩 개인 먹는 거야. 오. 와. 아 미소 어묵. 어묵인데? 국까지. 와. 이야. 와. 오. 와. 어떻게 1,500원에? 진짜 재료값도 안 나오겠다. 1,500원 너무 싸다. 네. 뭐 먹게요? 먹어요? 네, 먹어요. 먹어봐. 오약고동은 형 진짜 할머니 손맛이 들어간 거야. 오약고동. 맛있어. 오. 맛있나 봐요. 맛있는가 봐. 아, 이거 맛있는데 근데? 그치? 네. 간도 딱 맞아요. 와, 너무 와, 이건 진짜 싼데? 와, 진짜 건강한데? 어? 야.
이 어묵도 이게 진짜 와 국물이 시원한데요 이게? 일본에서 150엔 정식 맛이 돼? 너? 맛있어요. 맛있는데? 네. 너무 맛있대. 네, 싱싱하게 느껴져요. 내가 맛있겠다. 이게 형 네 명 오마카 할머니 오마카세 지금 네 명이 다 합쳐 5,400원이야. 5,400원이요? 아,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 5,400원. 야. 말도 안 되네. 와, 싸다. 400원. 남는 게 있나? 할머니는 원래 부자신가? 남는 게 영원. 엄마야, 네? 그래서 이거. 일본 TV에도 나왔어. 어? 이게 네, 남는 게 영원인 할머니 오마카세 집. 가장 싼 집이야. 가장 맛있고. 아. 요거 뿌려보니까 좋았어요. 취미. 와. 이거 맛있네. 아, 조금만 뿌려. 너 방금 죽어 먹으면서 이거까지 뿌려 먹으면 할머니 뭐가 남어? 어, 진짜 그러네. 조금만 뿌려. 진짜다. 미안하다. 할머니 뭐가 남어? 아, 아이씨. 뿌려 먹으면 또 할머니 맛있게 먹는 거 좋아하시. 아, 근데 맛있게 먹을 거 더 좋아하실 거예요. 남는 게 없잖아 할머니가 지금 영혼 남는 데잖아 영혼. 아, 오신다 와. 뭐가 오는 거야? 뭐 와우. 야끼소바 약기소바. 와. 야끼소바. 야끼소바 됐어. 아, 야끼소바. 뭐 야끼소바. 아, 예. 어? 이게 얼마야? 야끼소바 하나에. 하나에 50엔. 뭐 이게요? 하나에 50엔. 뭐 이게요? 이게 500원짜리라고? 한 접시에 50엔? 응. 500원짜리. 한 접시에 50엔? 응. 말이 돼? 아, 거짓말 하지 마. 에이. 아유, 맛있겠다. 오! 아, 저거 너무 싸다. 저 죄송해서 못 가겠다, 저기는. 죄송. 어? 야. 먹어도 미안, 할머니 힘드실까봐 미안해서. 아, 진짜. 500원이면 껌, 비싼 껌은 500원 더 하는데. 말이 돼? 말도 안 돼. 500원짜리가라고, 이게? 원래 100엔인데, 우리가 오마카세 정식을 먹었잖아. 그래서 50% 할인. 그래서 50% 할인. 아, 하지 마세요. 그냥 봐둬요. 다 내요. 다 드려요, 다 드려. 다 드려. 응. 아, 오. 악이다. 불편하게 먹기 불편하게 그렇게 맛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먹고 아. 지금 1인당 2,000원이야. 와,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요? 지금 총 8,000원 나왔어. 배부른데? 8,000원. 우리나라 돈 8,000원. 응. 와, 진짜. 그럼 아직 1,000행이 안 나왔네 여기 돈으로. 응.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진짜로. 너 일본 오늘 온다 해서 한 2,000엔 갖고 왔냐? 그래서 이러는 거야? 여기는 이제 대신에 단점이 택시비가 좀 많이 나온다. 아, 여기 택시비 비싸. 시내에서 여기가 한 12km 떨어져 있어서. 뭐가 또 나와요? 뭐가 또 나오나? 뭐가 뭐? 오마카세 맞네. 오마카세 맞네. 오코노미야끼요. 아이. 아하, 계란 데스? 계란 데스? 야. 이건 얼마예요, 또? 50엔. 50엔. 원래 100엔인데? 잊지 마요. 와. 뭐 50엔은 얼마지? 500원? 500원? 세상에. 야. 와. 전부 다 100엔, 50엔, 30엔. 아무리 시골이라도 500원이면 너무 싸다. 예. 저렇게 힘드시게 수고하시는데. 제일 비싼 게 180엔짜리 하나 있네. 저 가게에서 제일 비싼 게 180엔이에요, 지금. 1,800원. 1,800원. 이 한 접시가 500원이라고요? 아니, 그거 너무 싸네. 응? 해물전. 너무 좋은 약기 일본의 그 전자. 맛있는가 봐. 야, 오이시.